안녕하세요. 마스터 차트입니다. 오늘 매매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오늘은 어제 제가 힌트로 드렸던 부분에 대한 복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젠텍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 수젠텍에 대한 설명과 힌트를 드리죠. 목표가 위에서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거래량이 터져서 가줄 거면 오늘 상한가에 분명히 들어간다. 그리고 네, 랩지노믹스는요 66,500원 위에서 목표가 가준 다음에 매집을 하고 있는데 7,000원까지는 열려있다. 네, 오늘을 준비하고 분명히 내일 가줄 것이다 라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뭐 장중시황반 카페에서 아무리 이렇게 힌트를 드려도 네,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힌트를 드려도 뭐 장중시황반을 아예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네, 뭐 카페에서 별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말고는 오늘 수익이 별로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분명히 수익을 냈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네,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오늘 레코딩의 주제는요 바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내일 가줄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과 수익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젠텍입니다. 수젠텍은요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네. 어제 분명히 이게 상한가로 들어갔거든요. 어제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저께 여기입니다.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보시면 네, 이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 위에서 네, 12,700원 보겠습니다. 12,700원 이 상태에서 제가 힌트를 드린 거죠. 여러분들께 이 상태에서 여기서 네, 이미 이 친구는요 이렇게 네, 분명히 예, 수익을 줬습니다. 목표가까지 수익을 줬어요. 주고 난 이 이후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요. 네. 자, 이날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 제가 이 상태에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이 12,700원을 기준으로 12,500원부터, 여기 이 상태부터, 이렇게요. 네, 이렇게. 위로는, 네, 뭐, 12,900원,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세력들이, 네, 장 후반에, 네, 이렇게 만들고요. 네, 이 이후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대부분 저에게 배우신 분들이나 네, 힌트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 이 부분 네, 다시 한번 좀 여기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앞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네, 대부분 네, 여기나 네, 그래서 여기서 다들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움직임에서 네, 그대로 올려가 볼게요. 이렇게요. 네. 상한가보다 네, 목표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네, 들어가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봉상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일봉상이요. 네. 이 친구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12,750원 부분이 되죠. 12,750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 느끼셔야 됩니다. 12,750원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라운드 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지지받은 자리 기준으로 네, 이렇게 그러면서 네, 매집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인 네, 15,500원 부근 네, 여기까지 자 다음날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위로 오버파동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15,500원에 분명히 파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넘어가 보면 네. 아침에 뭐 이런 데서 다 털리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분명히 15,500원까지 가져야 되는 네,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 보고 상가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가서 네, 여기서 이렇게 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이 위로는 뭐 보지도 않았어요. 이 이후로는 보지도 않았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제 수익은 또 장중시장만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힌트를 드리는 종목들은 공부를 하시고 매매를 참여하셔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가겠습니다. 이 친구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7,000원까지 열려 있다고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힌트에서. 네. 자, 7,000원입니다. 여기 오늘 정확하게 7,000원까지 가고 네, 또 오파동을 만들었죠. 이 아래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6,650원입니다. 6,650원. 6,650원 치면, 네, 이렇게. 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다들 여러분들 여기서 다들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6,650원을 제가 중심으로 뭐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 뭐, 여기서 올라가려다가, 여기서 오늘 안 가고, 네, 이렇게 마무리 해놨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데, 얼마일까요? 네,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네. 오늘 가려면,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당일날, 안 가고, 요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7,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7,000원까지 이렇게 네, 7,000원 부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음날 어떻게 됐죠? 예, 분명히 7,000원 부근인 제가 라운드 피겨로 설명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7,000원 부근 다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 보시고 나서 이런 데서 물릴 뭐 이런 데서 굳이 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종가 배팅으로 이렇게 모아 가시면 좋습니다. 네, 어차피 네, 7,000원까지 가줄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얘도 네, 이런 식으로 네, 7% 정도 구간의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집을 공부하신다면 그리고 제 힌트를 보셨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7,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요. 같은 힌트입니다. 같은 힌트요. 랩지노믹스나 네, 수센텍은 네, 같은 매매입니다. 매집한 만큼 가주는 네, 주식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무슨 캔들이 이렇게 조합이 됐다,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올라간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세력들이 매집해서 올리는 그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진짜 주식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성의 차트였습니다.